에어로폰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설정을 이것저것 만졌더니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는데 초기 세팅으로 갈 순 없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엔 보통 팩토리 리셋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 초기 세팅으로 돌아오는데요. 에어로폰 AE10은 초기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두 개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팩토리 리셋과 유저 클리어라는 기능을 두 개 다 진행하셔야 완전 초기 상태로 설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팩토리 리셋과 유저 클리어가 어떤 기능으로 분리된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톤 설정은 톤마다 설정을 하나씩 바꾸어 주는 것으로 변경한 설정은 자동 저장되지 않고 유저 톤에 따로따로 하나씩 저장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유저 파일들이 모여있는 곳이 유저 공간인데요. 이 부분을 초기화시키려면 유저 클리어를 하셔야 합니다. 유저 파일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스템 설정은 모든 음색에 공통의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볼륨이나 마스터 튜닝, 브레스 감도 설정, 또 돌리다 보면 스피커 설정, 오토 오프 설정 등등의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에 관한 설정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으시면 팩토리 리셋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정에 관한 설명은 동영상 매뉴얼 에어로폰 AE10 시스템 메뉴 설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팩토리 리셋이라는 큰 기능으로 악기를 한 번에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만들었었다면 펌웨어 버전 3.0 이상의 에어로폰은 시스템 설정을 리셋할 수 있는 팩토리 리셋과 유저 공간을 리셋할 수 있는 유저 클리어 기능으로 나눠 놓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초기화해서 쓸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기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펌웨어 버전 확인은 메뉴의 맨 마지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팩토리 리셋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팩토리 리셋 기능은 메뉴 부분에서 거의 맨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팩토리 리셋을 선택합니다. 팩토리 리셋을 찾으셨으면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Yes와 No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Yes를 누르면 팩토리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Working, End 글씨가 차례대로 나오면 팩토리 리셋이 된 것입니다. 팩토리 리셋이 됐어도 유저 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저 톤까지 지우셔야 악기를 처음 받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저 클리어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뉴에서 유저 클리어 부분을 찾아줍니다.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Yes를 선택하면 유저 클리어가 진행이 됩니다. Working, End 글씨가 차례대로 나오면 유저 클리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장해 놓은 음색들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사용하신다면 시스템 설정은 그대로 놔둔 채 유저 톤 부분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